조현 씨가 또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요리 프로도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네, 좋아하죠. 야, 저 돌려깎기를 저렇게? 아, 저 쉽지 않은데. 와. 아, 아침부터. 큐? 원통하다. 원통하다. 어? 어? 원통하다. 규현이랑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~ 10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아, 규현 씨 아직 숙소 살아요? 네. 아, 이렇게 공동 숙소. 진짜 오랜만에 숙소다. 근데 좋겠다, 이렇게 있으면. 그 보통 아이돌들 숙소 생활 오래 아. 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. 보통은 다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멤버들이 개인 생활을 찾고 싶어서 나갔는데 규현이는 다른 멤버와 다르게 숙소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도 쭉 숙소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숙소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대형아, 근데 형 어제 뭐 먹었어요? 응? 뭐 먹었어요? 응? 나 저녁... 안 먹었는데, 어제? 어제 안 먹었다고요? 응. 왜? 아니, 뭐, 설거지? 늘 억울하셔. 아니, 진짜 안 먹었다고 왜? 형, 어제 그, 형 먹는 그 쉐이크 단백질 그런 거 먹지 않아? 그거 하나 먹었어, 나. 그거 하나 먹었어. 그거 하나. 너무 자연스럽게 친한 게 보인다. 그러니까. 계란 후라이는? 나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아니, 계란 후라이가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. 그러게. 누가 먹은 거야? 둘 중에 하나일 텐데. 대체 누구냐고. 먹고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야? 뭐야? 뭐야? 누가 사나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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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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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혁이도 숙소 생활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은혁 씨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? 맞아요, 맞아요. 안 나갔어요? 제가 다시 들어왔어요. 아, 진짜? 안 들어왔어.